이란이 화학물질 운반선 한국 케미호를 납포한 지 한 달 만에 선원들을 석방하기로 했다면서 인도주의적 조치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정작 선박 억류가 풀리지 않아 선원들이 발이 묶이게 생겼습니다. 석방이란 표현에 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화학물질 운반선 한국 케미호에 승선한 선원은 한국인 5명을 포함해 모두 20명입니다. 이란 당국은 납포 한 달여 만에 선장을 제외한 19명의 억류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원들이 이란을 떠나긴 힘들다는 게 선사의 입장입니다. 선박은 그대로 억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케미호 관리를 위한 필수 인력은 최소 13명. 발전기와 각종 장비를 계속 돌려줘야 하는 데다 대체 인력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선원들은 선박을 벗어날 수는 있게 됐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여전히 선박 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뭐 기상이 악화되든가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수리라든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손이 없으면 할 수 없으니까 협상 진전이 잘 돼서 출항을 해야 된다. 근데 뭐 필요 인원이 있어야 출항할 거 아닙니까? 그 사이 선사 피해는 누적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주의 요청에 따라 한국 국적이 아닌 파나마 국적 선박으로 대체 운항하기도 했습니다. 안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불거졌고 매주 최소 1억 원 이상씩 손실도 발생했습니다. 사건 이후 선원 고용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 모집할 때 요 어차피 구인 광고를 하고 와서 하면 보통 대부분 전화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아 혹시 거기가 그 한국케미 관련 선사 맞습니까? 맞습니다면 아 알겠습니다 라고 끊는 경우도 솔직히 많고요. 선사 측이 납포 근거였던 해양 오염과 관련한 증거 자료나 조사를 요청해도 이란 측은 여전히 묵묵부답. 결국 실질적인 사태 해결과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